너도밤나무는 추위에 무척 강해. 부드러운 나무는 눈이 쌓여도 휘어질 뿐 부러지지 않는 거지. 몇 번을 읽고 또 읽어도 너무 아름답고 따뜻하고 강인한 말인 것 같아요. 강인하다는 거는 부러지지 않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냥 휘어져도 좋은 거라는 거를 몰랐었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바캉스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는 요즘 집에서 그냥 읽기 좋은 그런 책들. 문득 읽어도 재미있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엄청난 다독가는 아니지만 책을 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걸로 이렇게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 책은 재학생 여러분이면 대학생 여러분, 마케터면 마케터, 디자이너면 디자이너, 웬만큼 일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책은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꿈만이 이루어진다. 찌따야 이 대표가 그런 말을 하네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꿈이라고 하지만 꿈을 꾸는 자들만이 무언가 일을 해내도 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패턴, 안정된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맨날 하는 말 있죠? 디자인만이 살아남는다. 스타일은 사치가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그 제품을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내가 정말 정말 정성을 들였다고 하는 증거이자 신뢰이자 나의 마음인 거예요. 디자인은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인덱스 서점을 다녀왔어요. 땡스북스 대표님이 성수동에 오픈한 인덱스 서점은 그 앞에 지하철이 덜컹덜컹, 덜컹덜컹. 창문으로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지나가는데 멍하니 바라보다 책을 읽다 바라보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책을 몇 가지를 샀는데요. GH에 따른 순환. 저는 이 커버하고 색깔이 너무 멋있어서 그냥 샀어요. 여자는 무엇을 보는지 나는 모른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너무 어렵지만 언젠가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자인 때문에 구매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디자인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문득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읽었으면 좋겠는 책. 주말에는 수프로예요. 마츠다 밀이라는 사람이 쓴 그녀의 일러스트와 그녀의 생각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서로도 가지고 있고 한국 번역판으로도 가지고 있는데 둘다 선물로 주고 말았어요. 매번 사고 매번 선물로 주는 그런 저한테는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나를 쉴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그녀의 책들을 중에서 이거는 마츠다 밀이의 베스트셀러예요. 여탕에서 생긴 일, 귀여운 견문록. 여기 보면 마츠다 밀이 씨가 이렇게 자기 에세이하고 또 만화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랐을 때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적은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여기 이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이대로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끝나는 건 아닐까? 제가 30대, 40대 정말 많은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어른스럽게 말하는 리나가 있어요. 리나는 어른들한테 왜 젊은 게 유리해? 혹은 여자들은 왜 배우는 걸 좋아해?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항상 리나가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리나가 엄마하고 걸어가는데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리나야, 안녕. 어머, 많이 컸구나. 그만큼 나도 나이를 먹은 거네. 아우, 슬프다. 그때 리나가 생각해요. 어른들은 나이 들기 싫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사람에게 가장 좋은 나이가 있다면 그건 몇 살일까? 사람한테 가장 좋은 나이가 있다면 몇 살일까요? 저는 지금의 제 나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샀어요. 사와무라시댁은 이제 개를 키우지 않는다. 짠하고 찡해요. 지금 70세 아버지, 69세 어머니, 40세 딸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보통의 매일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인지 모릅니다. 은근히 웃겨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마츠다 미리 씨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언젠가 한번 진짜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번에 샀어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재밌진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보게 됐어요.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무루라는 분이에요. 40대라고 하시는데 결혼을 안한 상태로 약간 소녀이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아, 안 맞는다 하면서도 계속 읽게 되는. 일단은 너무 일러스트가 예뻐서 그 일러스트들이 안에 이렇게 너무 예쁘죠?
상상이 방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인도네시아 서파푸아 지역의 코로아이족은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산다. 마치 새가 나무 위에 둥지를 짓듯이 그들은 울창한 밀림 속에서 30m가 넘는 사고 야자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는다. 결국엔 또 뒤에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뭔가 이국적이고 상상력이 발동되는 순간 상상이 방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서 상상이 방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의 탄생이 두 권이 있어요. 하지만 아마 30권은 샀을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두 권이 남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줄도 긋고 포스트잇도 하고 그렇다고 이걸 저는 완독하진 않았어요. 완독하진 않았지만 이게 좋은 이유는 중간중간 봐도 굉장히 에센셜한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굉장히 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를 위로해주는 말이 있어요.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 이를테면 우표, 동전, 곤충, 단추, 야구카드, 엽서, 책, 사진, 인쇄물, 그림 같은 것들을 모으는 것도 시각적 관찰력을 증대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진정한 수집가가 되려면 물건의 질과 종류의 차이를 잘 감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평가와 수집에 필요한 눈과 마음을 모두 길러야 한다. 돌이나 조개껍질, 깃털, 뼈, 털실, 만년필 등을 수집한다면 촉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브라브라브라.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정말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세속적인 것의 장엄함. 저는 세속적인 것의 장엄함에 여러분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는 것, 걸러내는 것, 수집하는 것도 다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기에 말한 것 같은 것들을 다 수집을 잘하는 편이에요. 책이 커버가 예뻐도 잘 사는 편이에요. 상자가 예뻐도 수집을 해요. 수많은 깃털, 이파리도 모으고 자개나 조개도 모으고 그런 식으로 내가 수집을 한다는 것이 꼭 수집을 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카테고리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배구자도 되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줘도 되니까 생각의 탄생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요번에 산 책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요즘에 코로나여서 아무데도 갈 수 없는데 이름부터가 머나먼 섬들의 지도래요. 그걸 봤더니 글씨도 커서 너무 좋아. 노안이 시작되는 나에게는 글씨가 커서 좋은데 여기 보면은 다 섬에 대한 이야기야. 섬하고 지도. 대서양 부배섬,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주 남쪽. 유디트 샬란스키는 왜 이런 책을 만들었을까? 어우 귀여워. 북극해에 루돌프 섬이 있어. 이렇게 머나먼 섬들의 지도. 그냥 뒹굴뒹굴하다가 딱 펼쳤는데 사우스 킬링 제도,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북극해 이렇게 나눠서 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죠. 어느 책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문득 뒹굴거리다가 한번 탁 펼쳐봐요. 내가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점들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책들을 한번 추천해봤는데요. 짤도 좋고 영화도 좋고 다 좋지만 문득 책 속을 펼쳐보면 그 안에서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요즘 방에서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말이죠.